안녕하세요. 볼춘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제비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찍으러 호박을 따러 뜰에 나갔다가 이 꽃이 다 지기 전에 한번 들꽃으로 병꽂이 꽃꽂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따왔어요. 그래서 꺾어 왔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내가 심은 거고요. 수고. 이거는 그냥 들판에 난 꽃인데, 그 골든 로드라고도 그러고, 솔리 디고라고도 하고 그러려고, 이게 퀸 애니스. 이거는 그냥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풀 뜯어 왔어요. 뭐 그라스 뜯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병 꽃꽂이를 한번 해볼게. 한번 보세요. 지저분해서 제가 많이 좀 다듬었거든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꽃이 다 완전 없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채려고 뜯어왔어요. 뭉쳐서 내가 따로따로 했는데도 엄청나요. 꽃을 하다 보니까, 꽃을 만지다 보니까,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제가 꺾어다가. 왜요? 지금 막 비가 막 내리네요. 보고 이건 이 꽃이. 아까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요. 제가 이거를 더 따왔어요. 따왔더니, 아까는 못 보던 이 몽우리가, 아마 이게 아마 이 꽃이 다 지고, 이제 열매가 씨앗을 이제 하는 것 같아,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넣었더니, 지금 아까는 뭐가 지금 가벼운 것 같았는데, 조금 이걸 넣으니까 무게가 있어 보이네요. 어떠세요? 아까보다. 오늘도 이렇게 두서 없이 순서 없이 지가 하고 싶어서 이걸 또 했으니까 또 예쁘게 봐주세요.